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그때 안 했더라면 내가 어깨 지금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 이런 거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어깨는 계속 좋았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올레스입니다. 오늘은 또 채널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썸브리스 시청자 여러분 우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FBB 피지크 프로 아직 제 입으로 그런 건 안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채널에 또 피지크 프로님을 처음 또 나오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피지크 프로 선수님을 모시고 우영재님을 모시고 또 이 피지크 하면 또 이 프레임 또 프레임 하면 어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깨에 관한 운동 티키타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깨 운동 중에서 1편은 한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티키타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서 좀 흔히 보이는 실수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고 그리고 그 실수들을 바로잡는 법과 그리고 그 실수들을 보면서 우영재 선수님이 직접 하는 팁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한 첫 번째 사람들이 사이드에 대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량 저항 구간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 때는 쉽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들 때는 어렵잖아요. 근데 덤벨을 항상 한 가지 중량만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구간은 무겁게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구간에서는 또 거기에만 중량을 적절하게 사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중량으로만 이걸 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웜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가벼운 중량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네. 제 몸 최대한 다리와 상체의 치팅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고 네. 상완골의 움직임만 이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풀 가동 범위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중량으로 과거를 주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그래서 팔의 각도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네, 저항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중량이 무거울 때 그렇죠. 중량이 무거울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무거워지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상완 자체를 여기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네. 가볍게 들어주면서 이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수축하는 부분보다 네. 여기서 잡아놓고 마지막에 이완할 끝까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리듬 자체가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루어져요. 결국에 수축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제 회원분들 티칭할 때 그렇게 안 가르쳐드리고 네. 하나가 됩니다. 네.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운동 여기까지가 운동이라고 네. 지금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초보자분들이 감을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내 어깨를 끌고 와서 타겟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상완골 앞에다 조금씩 빼보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어깨를 스트레칭할 때 이렇게 자꾸 쭉 늘려주잖아요. 네. 이 느낌이 들면 돼요. 내려왔을 때. 아, 이 느낌이 들 때까지 네. 이렇게 눌러주는 네. 거구나. 네네네. 아, 그걸 이제 덤벨로 눌러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지렛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눌러준다는 식으로.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약간 사레레를 두 가지 버전을 하긴 하거든요. 저는 약간 이 저항 구간이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가 쉬우니까 애초에 여기서 좀 벌려놓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 딱 벌려놓고 여기서만 드는 가벼운 사레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중량 칠 때는 이제 이 구간에 조금 반동 이용해서 이렇게 쑥 올렸다가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수축에 집중하는 요 구간에 힘을 일부러 쓰는 거죠. 힘을 써서 들어올린 그 관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대로 끌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대로 끌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작점이 다른 네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는 좀 고중량 여기서 시작할 때는 가벼운 중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연계되는 실수인데 네. 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실수가 이건 좀 크리티컬한데 네. 사람들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네.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도를 다양하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한 각도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다양한 각도로 하기는 합니다. 승모근을 오히려 사용을 하게끔 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이 조금 발달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깨라는 걸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살이 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가는 것과 네. 뒤로 가는 것과 어깨 힘이 들어오는 것이 완전 구간이 달라요. 맞아요. 네.
블레이즈도 저는 다양하게 해주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정답은 못 드리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하다. 네. 어깨는 제가 봤을 때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흡사한 네. 업라이트 로우를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업라이트 로우를 할 때는 약간 전 측면 이쪽으로 네, 전 측면 위주로. 그 다음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는 조금 입맛에 바꿔서 많이 하는 경우인데 네. 중량을 쳐서 진행을 할 때는 네. 팔을 접어둔 상태로 팔꿈치로만 직각적으로. 그럼 요 친구는 네. 약간은 좀 측면에 그쵸. 많이 집중을 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완을 위주로 진행을 하는 네,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나눠서 하는 것 같고 네. 케이블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케이블 어떤 식으로? 케이블로 이제 와이레이즈 같은. 와이레이즈로. 네. 후면에 대한 개입도도 그런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럼 얘는 약간은 굳이 분리하자면 측후면 쪽으로 그쵸. 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네. 신장성 수축에 이것도 이제 당겼을 때가 아니라 보통 여기서 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아니라 저는 갔으면 볼 때 가슴까지 계속 어깨까지 어깨를 끝까지 네. 밀어주는 느낌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 하나 할 때도 조금 정확한 자세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그때 안 했더라면 어깨 지금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깨는 계속 좋았어요. 좀.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이게 타 유튜버분들이 자꾸 저한테 네. 어깨 운동법 좀 찍어달라고 하신 뭐 어깨가 많이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 몸에 비해서 어깨가 발달이 돼 있었다 보니까 되게 딥하게 알려드리기가 좀 창피하다는 느낌. 그런 네. 분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 많이 들어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깨 좋아하십니다. 그건 아니고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이제 각도죠. 각도. 각도. 네. 조금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네네네네. 이 근데 결국에 이 손이라는 게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저항 자체가 여기서 여기에 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걸려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되고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 조금 전완의 힘을 많이 쓰시거나 맞아요. 이런 힘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좀 어떻게 고쳐주는 편이에요? 저는 케이블이요. 그때 케이블을 응용하는 네. 케이블 자체가 이제 덤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 저항성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잡을 수도 네, 있고 저렇게 잡을 수도 있고 저항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많아질 수도 있고 근데 케이블은 내가 잡고 어느 한 각도만 정해놓으면 굉장히 일정한 저항 구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짧게라도 들었다 놔주시는 걸 연습해주시면 케이블로 굉장히 적응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뒤로 하시네요. 앞으로 하면은 네. 조금 각도가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돼서 뒤로 하는 게 네, 측면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한 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오, 네. 굿. 네. 그래서 할 때 보면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 기준에서 네. 네. 제대로 된 고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범위는 풀 가동 범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네. 어깨에 자극을 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네. 요 구간만 좀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여기가 안 온다고 하면 아싸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자극이 왔다 라고 생각되면 조금씩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팁이다. 네. 이거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등 운동이나 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동 범위를 다 하는 동안 모든 구간에 자극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극을 느껴요. 네. 근데 여기는 못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그럼 저는 그 못 느끼기 전 구간을 무조건 시켜요. 이렇게 그러다가 잡았으면 더 내려도 가동 범위를 오히려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잡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랩풀다운도 이런 식으로 먼저 하시다가 그쵸. 되면은 조금씩 늘려보고 여기서 더 되면은 더 늘리는데 만약에 안 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육이 이제 근육이 쓰임만 봐도 알잖아요. 네.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줄이고 야 오늘 또 굉장한 꿀팁을 들었네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극이 안 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을 먼저 찾고 중량을 하셔도 되니까 맞습니다.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몸을 만들고 몸을 이쁘게 조각하는 게 우선이시라면 자극을 먼저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좋은 팁으로 이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프레스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레스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